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니? 자, 오늘도 매력적인 부모님 세 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굉장히 매력적인 부모님 세 분 나오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어머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남여사님 아드님이 있으신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의 아들은 네. 매우 훈칠하고 잘생겼습니다. 오, 왜요? 그런데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신서유기요? 네, 거기 나오는 송민호! 송민호 씨 닮았다고요? 네, 돌아왔습니다! 어머! 야, 용명아! 노래 나왔어! 용명아! 와, 엄마 나 이유 없이 죽을 뻔했어! 용명아, 이 새끼야, 왜 나왔어? 엄마, 나 드디어 꿈을 찾았잖아. 네 꿈이 뭔데? 나 자동차 업계 쪽에서 일할 거야. 오. 오, 세상에. 우리 용명이가 정신 차렸어요. 아, 됐네요. 용명아, 그럼 뭐 자동차 고치는 엔지니어 될 거야? 아니. 아니면은 뭐 자동차 파는 뭐 딜러 될 거야? 아니. 그럼 뭐 될 거야? 레이싱걸 할 거야. 레이싱걸? 뭐 레이싱걸. 뭐 자식아, 진짜 무슨 상담하던데. 뭔 놈의 레이싱걸이야? 이거 대래 대깔 어떤 말이 필요하는지 난 모르네. 너 거리 뭔 줄 알아? 모를걸? 진짜 시끼야. 아니 선생님, 이 시끼랑 내가 같이 차 타고 갔잖아요. 예.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차를 막 타고 갔어. 앞에 카메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가 속도 줄여야 되잖아. 그래요. 용명아, 카메라 딱 지날 때 갑자기 이러고 딱 맞았어. 징그러워. 거기다 타는데 거기 막 100km 진입 금지 막 써있더라고. 그렇죠. 용명하면서 속도 줄여 끼익 쓰더니 엄마는 못 지나가겠는데 이렇게 맞았어. 지나가. 나 이제 이렇게 돼. 나 지나가서 소식이야. 세게 때리지 마. 아파. 앞으로 때리지 마. 띵끄란 시기야. 엄마 골이 뭔지 모르잖아. 골. 소녀. 소녀야? 그래. 그러면 스티븐 시걸도 소녀야? 이런 시걸 진짜! 이런 시걸! 아니 스티븐 시걸, 넌 시걸! 억양에 주의하세요! 뭐 주의해! 주접 따지 말고 들어가, 용명아! 망신 떨지 마! 잠깐만, 엄마 그나저나 그거 내 거 빨래 있잖아. 어. 그거 하면서 혹시 그 니트 여기 어깨 잡고 이렇게 세게 이렇게 팍 턴 적 있어? 내 거 니트 그거 잡고? 없어. 아니 기대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잖아. 이실 짓고 해봐. 엄마 자꾸 감추려고 그래. 아니 너 옷에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내가 아파트에서 열심히 엄마, 털었어요. 옷이 이게 뭐야? 엄마 옷이 이게 뭐야? 엄마 옷이 이게 뭐냐고? 엄마 이게 뭐냐고? 엄마 이게 아 이게 멜빵치마인가? 이게 멜빵치마. 아 이게 가오나신가? 엄마 이게 가오나신가 이게? 부자분 진짜 뭔 놈의 가오나시야? 너 가오나시가 뭔 줄 알아? 못을. 이거 몰라 뭔지 우리가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야. 너 가오나시 모르면은 60대야. 너 가오나시 알아? 그렇게 말하지 마. 들어가 집이야. 아우 망신 떨지 마 집이야. 엄마를 좋아해. 들어가 망신 떨지 마. 내가 저거 아들 놈식이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만나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는 어떨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상 낙원 하와이에서 시집 온 알루아 말로 제 이름은 와이키키. 와이키키. 저희 아들은요. 굉장히 용돈
미소를 줄 때도 미간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굉장히 착한 녀석이에요. 어, 착하네요. 그건 바로 저의 지상낙원 하와이 교육법 때문인데 예? 제가 처음 시집 와서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쉬는 날에 그냥 술 먹으러 나가길래 저는 그때도 항상 오.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어요. 대신 가로로. 두 분 너무 재밌으세요. 예. 자, 계속해서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우리 아버님, 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개장 황재성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예. 따님이 너무 궁금한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저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썼는데 딸이랑 같이 취미 활동도 함께했어요. 어, 그래요? 등산을 좀 자주 다니는데 예, 예. 함께 다닌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오래되셨구나. 네. 그 여러분들 북한산 많이 가보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더 잘 됐어요. 어, 왜요? 사실 그 북한산에 저만 아는 루트가 또 따로 있거든요. 오, 거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 풍경이 있는 봉우리들이 있는데 오. 여러분들한테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오, 알려주십시오. 일단 북한산을 출발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입구가 있어요. 저는 은평구에서 주로 출발을 하는데 오, 그래요? 은평구를 여기 뒤에 딱 등을 치고 예? 갔을 때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왼쪽 길로 가면은 저 위에 이제 인수봉이 나와요. 아, 인수봉. 네, 인수봉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작은 암자가 있죠. 오. 이 암자를 지나면은 여기 안건봉. 어. 안건봉이 있고 거기서 두 갈래 길이 나와. 예, 예.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나만 아는 그 봉우리가 나오는 거야. 어, 그 봉우리가 이름이 뭐죠? 여봉봉. 예? 날 좋아해. 여봉봉. 진정! 진정! 아버지 진정! 아버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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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버지.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버지. 예. 어머 이쪽 올라. 짐승 같아. 아, 죄송합니다. 아, 저 혼자 된 지가 오래돼서. 예, 그래도 진정하시고 예, 오늘 예. 따님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아, 따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맞다, 내 정신이야죠. 그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딸을 키우다 보니까 예, 예. 여성분들의 이 건강 같은 거를 특별하게 오. 좀 챙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오. 요즘 여성분들 하이힐 신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많이 신죠. 하이힐을 신게 되면은 예, 예. 일단 변형이 와요 발에.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 주의해야 돼. 예? 처음에 이렇게 이제 발이 있다가 예. 요 발가락이 이렇게 딱 붙게 돼. 아, 하이힐을 너무 오래 신으면. 오리 좁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예.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이게 발등이 굽어요. 맞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발등이 굽어. 예. 그 다음에 더 심한 사람은 예.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올라타. 어이구.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널 좋아해. 아, 줄였어요. 아, 줄였어요. 아, 대박. 괜찮아요. 기우가. 아버지 줄였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지났어요? 괜찮아요? 네, 속았지.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매력적인 세 분의 부모님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용돈을 좀 부담스러워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는 이해합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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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엄마, 엄마, 또 왜 엄마, 나한테 뭘 메고 나온 거야? 엄마 이 옷이 홀터넥도 됐었어. 엄마 이렇게 봐봐. 홀터넥도 됐었다. 명아, 굉장하잖아 엄마. 들어가, 망신 떨지 말고 욕 먹어.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있어. 엄마 나 야채 타임 과자 먹는데 케첩이 떨어져가지고 케첩 사게 1,500원만 줘. 진짜 미식이야. 오, 야 신문지 바깥도 이 좋다. 아니 사회선생님 이 새끼가 예. 케첩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오. 예전에 그 햄버거 파는데 예, 예. 그 케첩이 이렇게 잔뜩 있었어. 오, 그렇죠. 한 개씩 가져가는 거잖아. 예, 예. 이 새끼가 가가지고 여기다 배때지에다가 촤악 계속 이러는 거야. 예. 나 걸렸어. 근데 팍 도망가다 자빠진 거야. 케첩에 빵 터졌지. 아이고. 근데도 도망가려고 칼 맞은 척을 이러면서 그냥 안 나가고 딸기잼 포토 빨대 이러고 나빠졌어. 망신 떨지만 너 때문에 그 케찹 그 가져가는 게 없어진 거요. 나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니야. 아우 뭐야 그거야 용명아. 망신 떨지 말고 들어가. 엄마 나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이행시 지워왔다고 또 뒤에서 무시하지 말라고. 또 이행시 또 뭐 이상한 거 지었겠지. 보답으로 이행시 지었어. 오. 보답. 보답으로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문을 떼볼까요? 셋 넷 보. 보답하겠습니다 어머님. 이 말은 꼭
들어야 할 것 같네요. 어떤 말일까요? 예. 셋, 넷, 다! 답심 용플라스에서 야채 타임 케찹 사기 1,500원만 줘. 야, 망치 떠지 말고 들어가, 용명아. 엄마를 좋아해. 들어가, 들어가. 망치 떠지 마. 아우, 내가 저거 아들 놈식이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얘기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딸가진 아빠 우리 황재성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돈 이거 참 문제입니다. 네. 이 모든 게 돈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허. 저는 그래서 자식들한테 손을 안 벌리려고 미리부터 이제 제가 앞으로 노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제가 딴 게 이제 중화요리 자격증. 아, 중국집 하시려고요? 네. 오. 요즘 그 중국집도 참 많아요. 중화루, 뭐 연화루 이렇게 자신들의 컨셉에 맞게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탁 지었는데 뭔가 우리의 그 의미를 좀 내포하면서 컨셉을 잘 설명해 줄 수 없는 이름을 좀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요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위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방을 그냥 싹 다 오픈을 하고 모든 과정을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시스루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불신하냐. 아이고! 아이고. 먼저 첫 번째 우리 어머니부터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언제나 공부하는 교양 있는 김용명이 엄마 남순자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자, 어머님 아드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의 아들은요 비율이 비율이 좋아요. 엄청 좋아요. 내가 드라마 보는데 뷰티 인사이드 있잖아요. 뷰티 인사이드 거기 서현진이랑 나오는 민기 잘생긴 김민기. 이민기 씨요? 아니 김민기 잘생긴 김민기 씨랑 결혼했어요. 엄마 왜 나왔어? 야, 너 나오면 어떡하냐. 잘생겼다 했는데. 들어가 용명아. 내가 큰 죄를 지었네. 용명아. 아니 내가 못 나올 때 나왔어. 망신 떨지 말고 집에. 뭘 망신 떨어 엄마. 내가 내 앞가림 하려고 나왔는데 내 이제 적성받은 일 찾았어. 뭐. 나 세계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철 들었네요. 철 들었어요. 네. 미안해 용명아. 너 그러면 뭐 어디 그린피스에서 일할 거야? 아니야. 아, 그럼 뭐 유니세프에서 일할 거야? 아니야. 그럼 어디서 일할 거야? 걸스카우트. 아니 그 단어가 그렇게 어려워? 아니 걸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우 들어와요! 아우 들어와요! 살짝 선생님! 뭘 쳐웃어 어머! 어디 갔어? 이 시계 뭔 놈이 걸스카우트야 니가! 아우 이 시계! 걸스카우트 할 거라고! 걸스카우트! 진짜 무슨 너 거리 무슨 뜻인지 모르지? 뭐를? 거리 뭔지 아느냐고? 까먹었을 걸? 아우 진짜 무슨 진짜 우리 시기야. 아 왜? 아우 사회 선생님 이 시기가 맨날 이러고 다녀요. 하루는 지가 무슨 뭐 걸스카우트를 하고 때. 그리고 막 옷을 입고 그 초등학교 앞으로 가니까 애들이 이상하니까 막 쳐다보지. 그쵸. 그러면 그냥 망신스러워 가면 되는데 그 초등학생한테 가가지고 이기려고. 너 몇 살이야? 왜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초등학생도 앉으려고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 새끼도 앉으려고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뭐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또 그 초등학생이 우리 아빠 경찰이거든? 이 새끼도 앉으려고 우리 아빠도 어제 술 먹고 경찰서 갔거든? 직업이야. 근데 끝까지 앉으려고 그 초등학생한테 너 여기 기다려라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혼내줄 거야! 이러면 가. 나를 왜 데려와? 나 이거 끌려갔어요. 주저 떨지 말고 들어가 용명아 망신스러워. 아 잠깐만 그럼. 엄마 혹시 내 거 라쿠라쿠 거기 혹시 아 나 이거 나 경이로워서 혹시 누운 적 있어? 안 누웠어. 아니 엄마 지금 사지가 발발 떨고 있어 확실히 얘기해봐. 아니 나 거기 잠깐 걸터 앉았다가 너무 편하더라고. 아 편해요. 잠이 조금 들은 것 같아요. 내 잠깐 주무셨구나. 살짝 기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엄마 엄마 용명... 어떻게 라쿠라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엄마 엄마 이거 봐봐. 엄마 어떻게 라쿠라쿠가 이렇게 될 수가 엄마 이게 뭐 암모나이트 화석이야 엄마. 아니 용명아 시스러워. 아들 음식이라고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어머니 잘 만나봤습니다. 아 매력 있으세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흥이 많은 우리 손부자 어머니.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지상낙원 하와이에서 시집온 제 이름은 와이키키예요. 아마키야. 아드님 이름은 뭐죠? 호놀룰루. 하와이 인사 어떻게 하죠? 알로. 어머니 아드님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저희 아들은요, 네, 예. 집안의 작고 큰 일도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굉장히 착한 녀석이에요. 오, 착하네요. 그건 바로 저의 지상낙원 하와이식 교육법 때문인데, 예? 저희 남편이, 예, 저의 집안일은 도와주지, 예, 않고, 예? 밤낮으로 술을 퍼마시고 다녀도, 예, 전 절대 화내지 않고, 예? 웃으면서 예쁘게 날려드렸어. 오, 하트를 날려드렸군요. 아니요, 쌍싸대기를. 아이고. Welcome to Hawaii. 사회자 얘 좀 치워주세요. 자꾸 다가와요. 하와이로 놀러 오시니 어떠세요? 어머, 왜 이런 거 들어? 엄마 선생님! 엄마! 진짜 알겠습니다. 아, 어머니 매력 있으세요. 자, 계속해서 우리 아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딸가진 아빠 개장 황재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버님의 따님이 있으신데 따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애가 참 그 지혜롭고 그 옛 것을 참 좋아해요. 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는 이제 막 다른 친구들처럼 막 클럽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 유적지에 놀러를 막 많이 가더라고요. 아, 유적지를 다녀요? 네, 그래서 함께한 지 저랑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오,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유적지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오, 어떤 유적지를 알고 있죠?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아, 예, 알려주십시오. 혹시 그러면은 뭐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들끼리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 가족들끼리 좋아하고. 여기 계시네. 예. 저런 분들은 저기 남대문 가시면 돼. 남대문에 가. 남대문 쪽에 가면은 덕수궁이 있어가지고, 예, 예, 거기 근처에 가족들끼리 놀기 굉장히 좋아. 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다음은 이제 먹거리 좋아하시는 분들. 먹거리 좋아하시는, 아, 먹거리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지. 먹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대문 쪽 가면 돼. 동대문. 동대문에 가면은 거기 동대문 시장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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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친구들도 요즘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개발돼서 아주 잼버리야. 먹을 거 잼버리. 좋네요. 다음 이제 경기도 도청 근처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 풍경, 풍경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있나? 풍경. 풍경 좋아하시는 분. 풍경 좋아하시는 분. 예. 그런 분들은 직접 오시면은 제가 이제 가이드까지 해드릴 수 있지. 경기도 도청. 거기는 어떤 분이죠? 거기는 이제 허니문이야. 예? 엄마, 제가 지금 뭘 한 거죠? 아유, 아버지. 이러지. 허니문을 왜 가요, 아버지? 허니문을. 예. 아, 잠깐 동안 기억이 안 나요. 아유, 예, 아버지. 정신 가끔씩 잃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자, 이렇게 세 분의 부모님 나오셨는데 이 부모님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겨울이라고 이제 상대방 부모님에게는 정말 비싼 옥침대를 선물해줬는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저렴한 전기장판을 선물해줬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실까요? 나는 서운해요. 두 서운하시죠? 난 솔직히 엄마, 서운해. 엄마, 나 이 시간도 왜 나왔어? 엄마, 나 외모를 중요시해야 되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서클렌즈 사게 돈 좀 줘. 진짜 얼굴 떨고 나빠졌네 이 시기야. 외모를 중시해야지. 타당성이 매우 있는 말이야. 이 시기야, 그럴 시간에 이빨이나 살 닦아 이 시기야. 진짜 얼굴 떠내 뭔 놈의 서클렌저 이 시기야. 아, 빨리 하게 돈 주라고. 너는 껴도 안 돼. 넌 눈깔이 자체가 탁해. 뭐가 탁해 엄마? 어? 뭘 꼬라봐. 뭘 꼬라봐. 아니 뭐가 탁하냐고 너 엄마. 너 엄마 얘기한다 어디 봐. 너 뭘 꼬라봐. 아니, 너 엄마. 어디 보니. 뭘 꼬라봐! 너 어디 봐! 뭘 꼬라봐! 너 어디, 너 어디 보니? 너 어디, 너 귀신 보이니? 아니,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 징그러워, 들어가, 용맹아, 엄마, 들어가. 나는 엄마가 나를 아무리 이곳에서 험담을 해도 난 우리 엄마 잘 되라 항상 위하고 있어. 그래서 장수로 EH 지어왔단 말이야. 어. 내 마음도 모르고. 어쩐지 아프더라. 여기 추성훈이 앉아 있었네. 어쩐지 아프더라. 장수로 이행시 가볼게요. 장수의 장! 장장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 용명이를 키워주셔서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 수제 돈가스가 4,900원인데 나한테 현재 900원 있단 말이야. 엄마 4,000원만 보태줘. 900원 또 어디서 났대? 너 내 지갑 세렸지? 너 시끼야! 메롱! 어머 세상에! 들어가 시끼야! 어머 진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형님 아버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예.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추위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죠. 어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 그 육군 특수부대 707 특임대 출신이에요. 어, 아버님 특수부대 나오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봐요. 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뭐 흔히들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 하면은 핫팩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에 댄다거나 예. 아니면 뭐 핏줄이 흐르는 뭐 목 뒤에 댄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체를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하체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네. 하체만 따뜻하면은 온몸으로 다 따뜻해져요. 근데 어떻게 하체만 따뜻하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 핫팬츠를 이렇게 입으면 돼요. 예? 왜 그러세요? 저 왜 그러세요? 이 새끼들 이거 흔들어 놨어요.